올해 가장 핫한 뉴스를 알아보는 핫클릭 시간입니다. 잠수함 킬러로 불리는 최신의 해상 조객이 P8A 포세이돈 세대가 오늘 포항 해군항공사령부에 도착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해상 초계기로 평가받는 P8A는 대잠수함, 대수상함, 해상 초계 등 작전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최대 속도는 시속 907km로 우리 해군의 기존 해상 초계기인 P3보다 빠르고 작전 반경도 넓습니다. 해군은 북한 잠수함에 대한 항공 대잠 능력 향상은 물론 한층 강화된 해상 항공 작전 수행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P8A는 앞으로 1년간의 작전 수행 능력 평가를 거친 후 내년 중반부터 작전 현장에 투입됩니다. 중국에서 허거의 인기 식재료인 거위와 오리 내장이 비위생적으로 가공되는 현장이 공개됐습니다. 중국 신경부는 지난 4월 기자들이 산둥성과 허난성에 있는 육류 식품 가공 공장 두 곳을 예고 없이 방문해 거위와 오리 내장이 비위생적으로 가공되는 현장을 포착하고 이를 폭로했습니다. 작업장에선 작업자들이 고무장화를 신고 거위 창자를 밟아 오물을 짜내거나 회백색이었던 내장을 핏물에 담가 분홍색으로 염색했습니다. 또 오리 깃털과 오물이 뒤섞인 하수관은 작업자들이 종종 소변을 봤지만 하수관에 빠진 오리 내장을 다시 건져 생산 라인으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태국이 동남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동성결혼 허용 국가가 됐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태국 상원은 동성 간 결혼 허용을 골자로 한 결혼평등법을 투표 참여 의원 152명 중 130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승인했는데요. 내각과 왕실 승인 절차가 남았지만 이는 형식적인 과정으로 법안은 황실 광보에 게재된 120일 후에 발효됩니다. 동남아시아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건 태국이 처음으로 아시아에선 대만, 네팔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팝스타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음주운전으로 미국 경찰에 체포됐다고 AP통신이 익명의 경찰 관계자를 인용해 현지 시간 18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팀버레이크는 미국 뉴욕주 롱아일랜드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됐으며 이날 법정에 유죄 인정 여부를 밝히는 기소인부 절차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팀버레이크가 받는 구체적인 혐의 사실에 대해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현직 아이돌 그룹 멤버가 소속사 대표에게 폭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소속사 대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1일 새벽 소속사 아이돌 그룹의 숙소를 찾아가 둔기로 멤버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 중에서는 미성년자도 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음주 상태였던 A씨는 숙소를 왜 더럽게 쓰냐며 폭행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핫클릭이었습니다.